안녕하세요, 루비집사 용식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곳을 가고 있습니다. 썸네일과 제목을 보셨다면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유기도치 집사님을 인터뷰하러 가는 날입니다. 예전부터 유기도치에 대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되어서 촬영을 하러 갑니다. 드디어 1시간 반이나 걸린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기도치 집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머리부터 좀 감을게요. 사실 이날 머리도 못 감고 출근을 해서 머리가 굉장히 찝찝하고 간지러웠거든요. 사실 유기도치 집사님은 이날 처음 만나는 분이었는데 잠시 신세 좀 졌습니다.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도 있었어요. 바람이 아주 강력해서 머리가 1분 만에 말랐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을 써줍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유기도치 집사님을 라면을 끓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유기도치 말고도 정말 특별한 것이 있죠.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거예요. 업소용 음료수 냉장고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진짜 유기도치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30살 겉두치네 엄마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 총 6마리를 키우고 있고요.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뽀꼬, 빵이 이렇게 6마리 키우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고슴도치 아파트입니다. 6마리의 고슴도치를 키우는 만큼 고슴도치 집의 스케일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집사님의 정성이 엄청 느껴지는 집입니다. 6마리 중에 총 3마리가 유기도치고요, 한치랑 뽀꾸랑 네치 이렇게 유기도치예요. 그냥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많은 유기도치들 중에서 네치한테 끌렸고, 뽀꾸한테 끌렸고, 한치한테 끌렸어요. 한치는요, 그냥 아파트 단지에 잔디밭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것도 천안에서 버려져 있어서 제가 밤 10시에 차를 타고 데리러 갔죠. 지금 여기 검은 반점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 이게 얼굴 전체를 다 덮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요, 약을 먹어가지고. 네치는 부천에 있는 병원에서 잔디 같은 곳에서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리 와. 야, 먹을 땐 세상 착해. 아, 너무 착해. 너무 예뻐요. 뽀꾸는 정말 얘는 좀 특별한 자연이 있는 애들인데 안산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어떤 학원 앞에 좁은 그 햄스터 케이지 안에서 버려진 애예요. 그 학원을 어떤 여자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남편분이 그걸 보고 고슴도치 카페에 이제 올려서 제가 그 글을 먼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제가 데리고 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따고 치면은 그냥 귀여운 거? 그거 하면. 모든 고치들의 공통점. 네, 공통된 장점. 일단은 아이들의 나이를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다 성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유기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핸들링이 너무 안 돼요. 밀엄 줄 때만 좋아해요. 그 외에는 정말 세상 까칠해요. 저 욕밖에 없는데 이거 나가도 되나요? 시원하게 해주셔도 돼요. 그런 X들 아예 발견돼서도 안 되고 그런 X으면 진짜 대가리에 총... 그런 사람들은 아예 모든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바로 옆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저 그냥 얼음이고 뭐고 그냥 머리부터 치... 고슴도치가 하도 많다 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 핸들링을 해주기 힘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에 핸들링을 한다고 해요. 야, 이런 애를 왜 파양하려고 했을까? 밀어 빠지라! 얘들아 빨리 먹어줘! 징그러. 징그러. 이렇게 한 번에 핸들링을 할 때는 물론 암컷만 모아놓고 핸들링을 합니다. 모든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제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SNS에서 한번 글을 봤는데 반려동물이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 아파 라는 이 세 단어를 원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이 뒤늦게 돼서 최악인 경우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반려동물을 입양할 시에는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